어르신들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. 그냥 단팥빵? 넘치겠어요? 아니죠. 통 크게 통으로 들어간 통 단팥빵. 매일 생각난다는 이 맛있는 통 단팥빵. 비결 먼저 알아볼까요? 저희 통팥빵에 들어가는 팥이에요. 지금 팥을 끓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팥에 가장 중요한 거는 팥에 뭐 다른 맛 재료를 넣는 것보다 팥 맛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팥에 부드러운 맛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한 제품입니다.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마구마구 생겨나자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기 시작했다는 통 단팥빵. 팥물을 버리고 다시 끓이는 작업만 다섯 번 반복하는 전통 팥 쓰기 방식을 고집하고 있답니다. 압력솥에다 찌기도 하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진짜 한번 씻어서 넣고 푹푹 끓이면 다시 잘 퍼져요. 그러면 정말 한 반도 안 걸리는 시간에 완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린 맛이 빠지지 않아서 전체적인 맛이 부드럽지 못해요. 눌러붙지 않게 잘 저어주며 6시간가량 푹 삶아주어야 통 단팥 완성! 알이 그대로 살아있네. 까다로운 작업 때문에 통 단팥빵 하루 물량은 35개가량이랍니다. 베이스가 되는 빵은 질게 반죽해 부드럽고 촉촉한 맛을 살려주고요. 노른자 두 개랑 우유 한 100ml 정도만 넣어서 붓으로 발라주세요. 이번에도 능숙하게 빵 일을 돕는 아내. 근데 빵은 안 배우세요? 제가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투입이 되면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? 빵을 좀 배울 생각은 없냐 그랬더니 절대. 배우면 일 시킬까 봐. 그러면 일 시킬까봐 안 배워요. 무서워서. 우리 좀 미아해지면 안 돼? 우리 서로 너무 막 뜯어먹네. 그런가? 그런가? 부부가 알콩달콩 깨를 볶으며 완성한 빵 반죽을 이제 잘 구워줍니다. 오, 맛있겠다. 잘 익은 빵을 꺼내 정성이 듬뿍 들어간 통팥을 가득 넣어주면 와, 아낌없이 넣어주시네요. 통 단팥빵이 완성됩니다. 빵빵하게 쳤어요. 그 옛날 어머니의 손잡고 시장에 갈 때면 늘 어머니를 졸라 사 먹었던 아련한 추억의 그 맛.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매일 생각날 수밖에 없는 맛이라네요. 옛날에 그 할머니들 줬던 그 팥, 그 뭐지? 팥을 삶아서 해주시는 그 맛이 좀 나요. 예, 네, 그래서 맛있어요. 질리지, 그러니까 다른 거는 왜 그 약간 그 단맛이, 느끼해요. 예, 먹으면 느끼하고 약간 사카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는 먹어도 질리지 않은 단맛이에요. 일단은 통이니까, 굵으니까 입자가 좋아요. 씹는데. 다른 데는 이제 부드러운데 얘는 좀 굵어서 이렇게 씹는 게, 그리고 씹는 맛이에요. 도무지 찐빵을 가르기가 힘든 상황. 사장님, 어떤 게 가장 맛있는 빵인데 안 가려져서 그러는데 이 중에서 찐빵이 뭐예요? 저는 통팥빵이라고 생각해요. 난 산딸기 프레첼이 맛있으니까 나는 산딸기 프레첼이 찐빵. 당신은 산딸기가 정말 좋아? 난 도시 여자니까 산딸기가 좋아. 이분은 산골 남자. 젊은 입맛이든 어른 입맛이든 어떤 맛이 더 좋은 맛인지 그 누가 가릴 수 있겠습니까? 둘 다 찐빵이죠.